인큐베이션입니다. 매스가 주로 물 가장자리에서 놀고 깊은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낮은 곳은 들어가고 나올 때 저렇게 공중공중 뛰어서 나옵니다. 레브라도들이니까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수영을 하겠죠. 지금 다른 개의 나무 막대기를 맥스가 헤엄쳐가서 물고 옵니다. 맥스가 드디어 수영을 했습니다. 우리 맥스 수영했네? 맥스야, 수영했어. 이틀 뒤입니다. 꽤 멀리까지 막대를 가지러 갑니다. 비버처럼 아주 능숙하게 수영을 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역시 레브라도들입니다. 레브라도들은 본능적으로 수영을 잘합니다. 그래도 깊은 물은 안 들어가려고 해서 구명조끼를 입히고 훈련을 시켜야 되나 생각했었습니다. 슈나우저 종려는 물을 아주 싫어해서 수영하는 것을 한 마리 봤습니다. 지금 어디까지. 물을 싫어하는 슈나우저가 방파제 있는 데서 실수로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하더라고요. 제가 먼저 키우던 미니 슈나우저가 그랬습니다. 더위에 건강도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